안녕하십니까. 이번 3월 2일부로 강남을지대학병원 원장으로 취임한 최호순입니다. 강남을지대학병원은 이번에 3월 달까지 재단장을 해서 맞춤형 건강진단센터와 여성회복기센터를 중심으로 한 기타 암환자 재활 등을 중심으로 한 특수 클리닉으로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일반 진료는 가정의학과에서는 건강진단을 중심으로 한 비만 클리닉 등을 중심으로 진료를 하고 있고, 소화기내과에서는 간, 담도, 췌장 등을 중심으로 한 진료를 할 예정이며, 추후에 저희가 여성암 재활 클리닉과 또 만성 골수성 백혈병 환자의 재활 클리닉과 치료를 위한 클리닉을 함께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저희 병원은 도심 속 여성질환회복기센터를 구비했고 야외 사계 정원도 구비를 했습니다. 저희는 진료뿐만 아니라 문화를 위한 화석 박물관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진료와 문화 공간을 함께 즐길 수 있도록 주변에 계시는 주민들께서는 많은 방문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저희 의료원에서 대전을지대학병원, 의정부을지대학병원, 노원을지병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을지 네트워킹을 이용을 해서 저희 병원을 방문해 주시는 모든 환자분들께 최상의 의료를 제공해 드릴 것을 약속합니다. 감사합니다.